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카타고와 다섯 점 쳇바둑 기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보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아홉 점부터 출발해서 다섯 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카타고는 20블럭이고요. 대국 조건 한번 볼까요? 카타고 20블럭이고요. 네, 5점이고. 카타고가 당연히 100이겠죠? 빅일 경우에는, 예, 100인 카타고가 승리하는 룰이 되겠습니다. 기본 룰은 저희 그 모든 대국은 AI이기 때문에 중국식 룰이 되겠습니다. 이 판은 좀 적극적으로 제가 좀 대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한 칸이나 나래대를 받지를 않고 바로 이제 압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카타고가 이렇게 보통 빙빙 돌립니다. 이게 뭐 일명 뭐 풍차 돌리기라 그러는데 바둑판을 잘게 잘게 쪼개는 거죠. 갖다 붙이고요. 또 이제 우아기 갔죠. 날짜 맞고 또 좌상기 가고 이렇게 풍차 돌리기로 빙 돌려가지고 바둑판을 잘게 쪼개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양걸침인데 약간 한칸 높이 했죠. 일단 붙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양걸침 모양이 세 군데 나왔습니다. 하나 젖히고 나왔는데, 보통 이제, 뭐, 막거나, 늘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번 판에서는 한번 끊어봤습니다. 끊으면 아무래도 이제 귀에 실리는 줄 겁니다. 아마 이게 백한테 주고, 이제 변 쪽을 좀 튼튼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길래 이렇게 하는 점 잡고요. 이제 삼삼 빠지길래 이렇게 하나 서가지고, 이렇게 하나 서면은 이제 중앙 단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이 조금, 예, 좀 튼튼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손 빼고 3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변 쪽에 돌을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좌변은 좀 상당한, 예, 집이 될 공산이 좀 크죠? 그렇게 하고 하변을 키웠어요. 그래서 너무 커지면 또 이게 한칸 뛰면은 엄청 커지겠죠? 날일자 하나 띄고 받을 때 한번 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모양이 너무 커지니까 일단 갖다 붙여봤습니다. 갖다 붙이니까 젖히고요. 뭐 끊고 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보고 옆을 빠졌습니다. 옆을 빠지면 밑을 빠지고요. 이렇게 위로 서가지고 그냥 삭감만 하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끼웠습니다. 우상기에 끼워가지고 이제 위에서 받는 게 있고 아래서 받는 게 있는데 뭐 아래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 쪽을 이었죠. 귀 쪽을 이으니까 다음 치고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변 쪽을 이도를 살려 나가도 일단 살려 나갔네요. 나가고 이제 이렇게 이었을 때 이제 변 쪽을 밀었습니다. 단수니까 이제 나가고 또 밀고요. 이렇게 잡았죠? 물론 지금도 뭐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걸 뭐 내버려 두고요. 귀 쪽을 이렇게 제압해 가지고 늘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어차피 늘어서도 이게 지켜야 되고 이게 그냥 바로 젖혀도 나중에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손 빼도 될것 같기는 한데 튼튼히 이렇게 해줬습니다. 튼튼히 이렇게 그냥 백업도 손 빼고 이렇게 하변 쪽으로 뛰었죠. 뛰어니까 하나 단수 쳐놓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삼삼 들어갔죠. 삼삼 맞고요. 맞고 완전히 뒤에서 막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 있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막는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쪽 뒷문이 좀 열려가지고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그냥 넘겨줬습니다. 이게 하나 들이다봤죠? 이어주고요. 이었을 때 이렇게 우변을 띄어가지고 그냥 우변에서 자리 잡자 이렇게 한 거죠. 백이 선수로 이렇게 하나 끊었죠?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는 아마 이제 백도를 살린다기보다 이 끊어가지고 이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다 놓고 뭐 따게 한다든가 이런 의도가 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띄워주고요. 어깨 짚고 늘고. 이렇게 다가섰죠? 이게 이제 이쪽에서 집이 안 나면은 다 놓고 따야 되죠? 이렇게 한칸 띄고요. 이건 이제 막아주고 이렇게 중앙을 띄어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형세를 보면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흙이 25집 정도 앞서고 있네요. 우변 쪽으로 이제 이 중앙 흙돌이 약해지니까 어딘가는 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게 좋겠죠? 모양도 키우면서. 그래서 이게 우변 쪽으로 뛰니까 귀쪽을 제쳤어요. 그래서 일단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 이게 좋죠. 여기서 한 점을 뚫고 나와서 잡아도 되는데, 손 따라 두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좌변 쪽으로 뛰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연결했습니다. 연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101점을 잡자. 뭐 이런 의도로 이렇게 뛴 거죠. 제쳤죠? 변 쪽을. 손 빼고 이렇게 하나 밀었습니다. 받아주겠죠? 근데 먼저 선수로 갔네요. 아,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흙이 먼저 선수를 가고 이렇게 갔으면 좀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여기 같은 모양이니까 좌상기에 먼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좌하기에 한번 가고 하면은 집 차이가 제법 나는데, 그죠? 이렇게 하고 이게 뛰어가지고 한칸 뛰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았죠. 솔솔솔솔 파고 들어오는데 이제 그냥 한칸 뛰어가지고 이렇게 돌을 연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흙이 이제 미생마가 없어요. 예, 미생마가 없어요. 미생마가 한 점씩 또 살리고요. 밀었을 때 막으니까 하나 들이다보고 젖히고 이었을 때 이었어요. 이게 이제 흙도 모양이 좋기는 한데 백이 이제 이렇게 이게 호구 모양이 되는 바람에 이게 젖히는 끝내기가 선수가 돼버리죠. 그게 조금 아프긴 하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변을 이제 넘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 건너붙여 가지고 하나 들이다보고요. 이렇게 갖다 붙여 가지고 차단을 시켰습니다. 차단은 한점 끊어잡고 저도 한점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에 좌상기에 이렇게 원래는 그냥 막아야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땄는데 이게 은근히 좀 손해예요. 이게 은근히 한두 집씩 이렇게 손해 보는 거라 이렇게 한번 막아주고요. 튼튼하게 이렇게 늘었죠. 선수로 하나 이렇게 하고 이게 좀더 강력하려면은 이 백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막으면은 젖히면은 좀 강력하게 되는데 이 백돌이 먼저 와가지고 조금 강력한 게좀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쪽 우변에 있는 백돌도 하나 이렇게 잡자 이렇게 했죠. 밀고 막을 때 이게 또 미는 수가 또 선수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손 빼고 이 자리를 제가 이렇게 튼튼하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복귀를 하면서 리지를 돌려보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왼쪽으로 늘어라 그러더라고요. 뭐 왼쪽을 늘었으면 바둑의 승패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도 사실 그냥 젖혀도 되거든요. 젖혀도 뭐큰 수가 안 나는데 아, 그 대구 갈 때는 바둑이 나쁘지 않다, 충분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젖히는 게 은근히 크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한두 집 손해.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한집 손해. 그 다음에 아까 좌하기에 먼저 뛰는 거 하고 이게 양쪽 백이 먼저 마늘 모로 떴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 두세 집, 두세 집. 그 다음에 여기도 두세 집. 여기 또한집 이상. 여기서 은근히 이게 손해를 많이 본것 같아요. 바둑을 너무 좋다고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칸 뛰어가지고 뭐 쏠쏠하게 이제 백돌을 잡아가지고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어요. 지금 형세를 보시면 나쁘진 않거든요. 흙이 13집 앞서는데 나쁘진 않은데 지금 아직 바둑 수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기 당할 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좀 많이 앞서가야 되거든요. 사실 13집이면 빡빡한 경기인데 내가 너무 좀 유리하다고 이제 아마 낙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밀고 놓고요. 밀고 막을 때 젖히니까 조금 야금야금 지금 야금야금 당하죠. 막으면 또 젖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늘었습니다. 또 찌르고요. 끊고 이게 젖히니까
야금야금 이게 어느 정도 양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변을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넘겨줄 순 없으니까 이렇게 빠져가지고, 몇 차에 뭐 젖혀서 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수죠. 빠지고요. 미는 것도 선수죠. 양단수니까. 이렇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 하나 밀고. 이 자리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젖히면 끊지를 못하죠. 맞고요. 늘고. 이게 뛰었는데, 이제 끊자고 이제 물어봤죠. 여기서 이제 그 복귀할 때 봤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연결해왔어요. 끊기니까. 근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한번 이렇게 찌르는 거 있죠. 찌르고 끊었을 때, 찌르고 끊었을 때 밀고, 저기 뭔가 수가 날것 같기는 한데, 아, 이게 너무 그냥 단순히 받아줘서 그런지, 아니면은 후수가 이렇게 하나 더 밀고, 그죠? 밀면 어차피 이제 백이 받을 거 아닙니까? 뭐 회돌이를 하든 안 하든 하나 더 밀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냥 젖혔는데 다소 치고 잡았는데, 이 자리보다는, 글쎄요, 하나 미는 게더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선수로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단수 당하고, 이는 자리도,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선수라, 이게 백이 따면 또 다운 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또, 한두 집씩 손해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밀었고요. 초반에 이게 젖히지 않아가지고 두 번이나 밀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백이 이렇게 뛰었는데 이렇게 막아주고요. 젖히고 막고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끝내기 상으로 야금야금 나가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나가는 건 없는데 이 자리도 실수죠. 이렇게 밀면 안 되죠. 이게 상립 되는데 이게 별 생각 없이 밀어가지고 거꾸로 이제 선수를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우아기로 이제 밀어서 안 받고 이렇게 밀고요. 손 빼고 땄습니다. 따니까 따고 있고, 땄을 때 맞고, 이었을 때 우아기부터 먼저, 이거는 이제 생사 갈리기 때문에 받겠죠. 이렇게 하고, 하나 찌르고요. 찌르는 것도 선수죠. 뭐 집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고요. 차라리 집으로만 따지면 이쪽을 미는 것보다 아래 쪽에서 미는 게 집으로는 좀 덕인 것 같아요. 막아주고요. 젖히고 있고. 이것도 이제 선수죠? 상단수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일부러 키웠습니다. 이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두 수를 더 넣고 따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한집 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찌르고요. 찌르고 있고, 밀고 들어가고, 막고요. 밀고 막고. 안에 찝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한 입짜리죠? 이렇게 하고 막아주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한 입짜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끝내기가, 반패 하나 밀고, 이제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이, 이거는, 뭐, 그냥 도전 수예요. 이렇게 끝난 것도 그냥 해본 거고,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끝났죠? 개가를 해보니까, 8집이 졌어요. 이 판의 패인을 분석하자면, 초반에 뭐 모양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초반 작전은 괜찮았어요. 이렇게 좌변을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 이쪽 들어간 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았고, 무상기도 괜찮았고요. 크게 뭐 나쁜 건 없었는데 이제
중반전에서 야금야금 양보라 그래야 되나요? 특히 이제 그집 차이가 많이 났던 게요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좀 활용을 당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끊어 잡아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서 늘지를 않고 그냥 귀를 하나 잡아먹는 게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변은 뭐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좌상기에 마늘 모으러 간게 선수로 당했죠. 선수로 당해도 막았어야 되는데 이거 왜 따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좌하기도 이렇게 마늘 못 당해가지고 이게 조금 손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결정적으로 이 자리가 물론 이렇게 늘면은 밀고 막 나오면 끊고 뭐 이런 게좀 있어요. 뒷맛이 나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늘었는데 이것도 약간 손해를 좀본것 같고요. 이 자리에도 바로 젖혔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양보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길 수 있는 판을 카타고가 너무 세다고 너무 뭐 쫄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야금야금 이렇게 당하니까 은근히 바둑이 따라잡혔어요. 야금야금. 그이 판은 좀 전투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둑을 뒀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한 판이었습니다. 곤마가 없이 하니까 좀 편하기는 했는데요. 대신 끝내기를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하변은 아까 말씀드린 이쪽 찌르니까 이쪽을 찔렀으면은 여기도 한두 집 차이 나죠. 예. 이런 거. 끝내기를 좀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판더 보여드릴게요. 이 바둑은 완전히 이제 진짜 초슬림, 초간단 바둑인데요. 이게 마지막 개가 장면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아주 심플하죠? 자,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예,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건데 작전이 이제 이렇게 한 칸이나 날개자로 가지 않고 오목처럼 이렇게 튼튼히 찍혔습니다. 근데 귀는 확실하게 먹고 가자 이거죠. 삼삼 들어오는 침입수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어깨 짚고요. 이 작전은 그때 6점 바둑이었나요? 그때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앙은 이제 백 모양이 좋습니다. 대신 이제 우변쪽 양쪽 좌우변 쪽은 흙이 좋고 중앙은 백이 좋고 대신에 지금 중앙에 이제 다섯점 바둑이니까 흙이 한돌 있죠. 이 돌을 어떻게 죽이지 않고 삭감을 많이 하면서 살릴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이제 잡으러 왔죠. F로 한칸 띄고요. 이게 이제 막으면은 이 돌이 점점점 위험해져요. 일단은 하나 늘어주고 이렇게 바로 들여다봤죠. 이어주고 이렇게 찍혔죠. 하나 빠지고요. 한칸 지키고 이렇게 해서 일단 살렸습니다. 일단 연결을 시켰죠. 연결시켰는데 지금까지 형세를 보면 뭐 모양상으로 아주 좋아요. 지금 68집이죠. 이게 물론 이제 그 아직 자동 개가라 이쪽 집을 다 확정 안 시켰는데 출발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 찌르고 끊었죠. 좌상기 한번 젖혀 있고 밀고 하나 밀고 이게 선수가 돼서 하나 끊어 놓으면 안 받으면 이게 쭉 파이는 게 뭐라 그래야 되나 돌파되는 게 있으니까요. 하나 들여다보기를 이어주고 젖히고 있고 이 바둑은 전투 없이 아주 아주 심플하게 진행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중앙으로 하나 띄는 게 그나마 좀 기분이 좋죠. 변쪽으로도 하나 띄고 또 끊어 놨어요. 얘가 이어주고 하나 또 선수를 하나 밀고 있고 이렇게 젖히고 있고
끈을 잡고요. 끈을 잡는 것도 크죠. 네, 끈내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좌하기도 하나 끈을 잡고. 그 다음에 우하기도 하나 끈을 잡고. 지금까지 한번 볼게요. 형세가. 이제 보면은, 백이 13지, 백이 약간 앞서네요. 지금 우변이 뚫린 자리는 없는데, 이제 모양이 많이 납작해졌어요. 이게 이제 삼선을 가다 보니까 집이 많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좀 중앙을 좀 많이 깨야 되는데, 하나 갖다 붙이고요. 하나 찌르고, 늘고, 막을 때 하나 또 밀고요. 찌르고, 잠깐 띄고, 묶고, 막고, 또 찌르고, 야금야금 이렇게 찌르고 찌르고 이것도 선수죠. 그 다음 또 찌르고 하변 또 찌르고 그 다음에 젖히고요. 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기 이제 젖혀 있고 막았을 때 젖히고요. 이게 이제 못 끊죠. 여기서 이제 또 찌르고 이어주고요. 끊고 늘었을 때 이것도 선수죠. 막을 때 따고요. 이 여기까지 보시면 중간에 제가 역전을 했습니다. 보시면 허기 두집 앞서고 있죠. 마지막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마지막에 다운수 치고요. 다운 쳤을 때 이제 다운수 쳐버렸죠. 여기 이제 원래 이어줘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찌르고 그죠? 아, 이쪽을 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식 개가를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땄습니다. 모양이 좀안 좋죠? 이게. 찌르고 맞고, 따고, 있고, 따고, 백감이죠? 따고, 찌르고, 백감 따고. 이게 흙이 이으면은 백이 또 지켜야 돼요. 이게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찌르고, 따고, 젖히고 따고 또 백감이죠? 받아주고요. 또 젖히고 맞고 따고 따고 백감 따고 이었습니다. 백이 물러섰죠? 이때 이제 하변 배가 있으니까 내가 땄는데 이것까지는 괜찮죠? 이어주고요. 땄을 때 이어주고 상변 빠지고. 이때 이제 여기 끊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이 끊음으로 해서 나중에 이 자리가 이제 옥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진 거예요. 이 자리 때문에 한 모양을 한번 보시죠. 끊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있고요. 이어주고요. 있고 이었죠?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이게 나머지는 뭐 이제 큰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개괄을 해보니까 183대183 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이나 뭐 일본식 개가는 이 자리가 뭐큰 집하고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이제 공배될 자리니까. 그런데 이게 중국식 개가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식 개가는 뭐 백이 단수 치고 있던 뭐 에? 흙이 두번 놓고 하던 뭐 공배니까 상관이 없는데 중국식 개가는 바둑판에 돌이 하나 놓이는 게한 집이기 때문에 공배도 한 집이라 이거죠. 공배도. 그러면 흙이 이 자리를 먼저 못 놓지 않습니까? 단수니까. 따버리니까요. 그러면 두번 놓지를 못해요. 흙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한 번밖에 못 놓죠. 그럼 100이 높게 되고 이게 한 집이라는 거죠. 이게 한 집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한 집이 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번 개괄을 볼게요. 흙이 한집 앞서고 있죠. 183대182. 근데 흙은 이 자리를 있는 게 이제 자기 어차피 자기 집을 메우는 거라 집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100이 이렇게 딱 놓게 되니까 100은 한 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182였죠. 183집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놓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수 때문에 중앙에 이 모양 때문에 졌습니다. 중앙 이 모양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국식 개가를
좀 확실히 알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 다 한국식 개가를 해놓으니까 이 자리가 뭐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공배 하나가 한 집이 된다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 둬야 돼요. 공배가 아닌 자기 집에 오는 거는 뭐집 변동은 없는데 쉽게 말하면 뭐이 공배가 크다. 예, 그런 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실 이번 판은 그냥 쳐봐도 이겨보려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뒀거든요. 노골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가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싸움도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겨도 뭐 이기긴 이기는 건데 바둑 재미는 없죠. 이렇게 하면 완전히 양쪽을 짓고 뭐 이렇게 중앙을 어떻게 많이 깨느냐 뭐이 싸움인데 이길 뻔한 바둑을 이렇게 중앙이 끊기는 바람에 끊기는데 좀 손해를 본것 같아요. 이렇게 좀더 치밀하게 바둑을 둬야 되는데 이게 약간씩 뭔가 이렇게 정교하지가 못해가지고 조금씩 정교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미세하게 지니까 조금 아깝네요. 사실 이렇게 열심히 둬야 이렇게 빡빡한 개가가 되지. 대충 두다가는 뭐 만방이 나거든요. 이게 워낙 공격적이라 뭐 엄청 치고받고 싸운 바둑도 있는데 초반에 뭐 무너진 게 많습니다. 초반에 진짜 복잡한 것도 하나 있었는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엄청 뭐 전투 바둑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바둑이 뭐 엄청 재미있었는데 이 바둑 아닌 것 같네. 예, 다음에 한번 찾으면 다시 한번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점 바둑을 뒀는데 한 판은 조금 전투적으로 해가지고 예, 8집 정도 뒀나요? 그리고 두 번째 판은 승부를 위한 바둑이었는데 공배를 이제 자충이라 메우지 못해가지고 공배도 한 집이다. 이걸 이제 중국식 개가에서 제가 깜빡해가지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 공배를 중요시하지 않은 게한집 내지를 못해가지고 비겼죠. 조금 안타까운 네,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점 바둑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넉점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5점이 이렇게 빡빡한데 넉점 바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한번 도전을 해서 뭐 이기든 지든 네, 한번 도전을 해서 네, 그 도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네,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